안녕하세요. 인조잔디 전문기업 주목 CGR입니다. 요즘 풀사장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풀사장 창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죠. 그리고 인조잔디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풀사장 창업을 할때 인조잔디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사장이 많이 생기지만 실제 창업이 어려운 이유는 비용과 자신에게 적합한 선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구장당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시설 및 공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창업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손익 분기점을 돌파하기 위한 목표가 필수죠. 또 어떤 인조잔디 시공이 적합한지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업체에서 자신의 잔디와 충진재가 좋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제조된 잔디와 충진재를 선택한다면 풋살 동호회와 매니아들이 등돌릴 것이 뻔하겠죠? 그리고 유지 보수도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설치 후 사용 빈도에 따라 소진되는 충진재와 파손에 대해 관리해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풋살장 사용 빈도수가 높은 곳을 방문하면 인조잔디가 얇아져 있고 일부분은 뽑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스터드가 회전, 직진, 급정거 하면서 인조잔디를 늘리고 뽑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구성이 좋은 스포츠 55mm 모노 인조잔디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이 두껍고 넓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규사와 SEBS 충진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사는 스터드가 인조잔디 속까지 파고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찢어짐을 방지하고 1제곱미터당 35kg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밀림 현상을 방지합니다. 여기에 SEBS 충진재를 1제곱미터당 11kg을 넣어주면 지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켜줘서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현재 KS 기준 이상의 구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 쓰려면 스포츠 55mm를 추천드립니다. 스포츠 55mm 실은 두껍고 넓어 내구성이 좋습니다. 여기에 규사와 충진재를 넣으면 일반적으로 8년, 아무리 사용 빈도수가 높은 곳이라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려면 스포츠 35mm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55mm와 모 중량이 동일해 내구성이 같고 낮아진 길이만큼 규사와 충진재가 적게 들어가 시공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충진재가 줄어든 만큼 충격 흡수력이 떨어져 선수들이 받는 부상 위험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내 풋사장을 만들 때 먼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무충진 스포츠 35mm 이중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충진 스포츠 35mm 이중사는 어린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어른 또는 빈번한 경기를 하면 파손되기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스터드가 인조잔디를 파고들어 기포질을 찢을 수 있고 원사를 뽑거나 늘려 탈모 증상과 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먼지를 발생을 줄이고 향균, 살균 효과를 낼수 있는 맥반석 규사와 같은 고품질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을 사용하면 실외와 같은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포츠 인조잔디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충진재입니다. 좋은 충진재를 사용해야 공구름, 표면 마찰, 공의 반발력, 회전 저항력 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나오는 SEBS 고무 충진재는
인체 무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다만 고무 함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고무 함량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함량이 낮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그래서 좋은 SEBS 고무 충진재를 만져보면 탄성이 좋고 부드러우며 가벼운 반면 저렴한 SEBS 고무 충진재는 탄성이 낮고 단단하고 무겁습니다. 매우 저렴한 고무 충진재에서 운동하는 건 맨바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사장이 사랑받는 큰 이유는 임대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풀사장이 많아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KS 인증이 도입되면서 공공기관 풀사장과 축구장의 질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잠재 경쟁자는 공공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손익분기점은 빨리 돌파할 것인지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높지만 KS 기준의 풀사장을 만들어 관리 비용을 줄이고 고객의 마음을 잡을 것인지는 사업주의 몫이겠죠. 감사합니다. 인조잔디 전문기업 주목 CGR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